하롱하롱 파랑하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성의 한정 얼터에고 마난남 망리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켈트 신화, 아일랜드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 마족의 왕 발로르로부터 빛의 신 루 라바다를 구하고 양부가 되며 다양한 마법 무기를 가져 많은 영웅들에게 빌려주기도 합니다. 실력이 소환될 수가 없어 남신이지만 자신의 무기 프라가라흐의 사용자인 인간 여성에게 빙의하여 서번트로서 성립이 됩니다. 보유 스킬은 봉인 지정 집행자 A, 자신의 퀵, 버스터, 크리 위력을 3턴씩 최대 30% 상승, 캐스터 클래스에 대한 특공 최대 30%를 부여합니다. 빙의체가 가진 대마술사 전투법으로 봉인지정이라는 위험한 마술사에 대항하기 위한 격투술, 마술 등의 통합 능력을 표현하는 스킬입니다. 해시네룬 EX는 자신의 MP를 최대 50% 상승, 스타 집중도 최대 500%와 크리 위력 최대 100%를 한 턴간 상승시킵니다. 해신이 사용하는 만능에 가까운 마술이지만 빙의체는 마술이 미숙하여 자기 강화로만 사용, 덕분에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붉은 가지의 후계 B는 자신에게 회피와 약화 무효 상태를 한 턴씩 부여, 스타를 최대 20개 획득합니다. 빙의체의 가계로 쿠훌린 등의 전사들이 소속된 프로데르그의 후예임을 의미하는 스킬입니다. 클라스 스킬은 대마력 B로 약화 내성 17.5% 상승, 기승 A로 퀵 성능 10% 상승, 신성 B로 공격 데미지 175 플러스 상태를 부여, 전승 부균자 EX는 자신의 크리 위력 5% 상승과 자신에게 부여되는 공격 강화 상태 소멸 타이밍을 자신의 턴 종료시에서 적 턴 종료시까지로 연장시킵니다. 전승 보균자는 마술 회로와 별개로 전승되는 유전 능력으로 대대로 신비를 보균한 자들로서 보그 프라가라의 제작법을 유전으로 전승받았기에 가지는 스킬입니다. 보그는 베어내는 전신의 검 프라가라흐로 오버차지에 따라 공격력 한 턴 상승 후 자신에게 타겟 집중과 프라가라흐 카운터 상태를 한 턴씩 부여합니다. 프라가라흐 카운터 상태는 적의 통상 행동에서 자신에 대해 공격, 디버프 부여 시 반격, 데미지 후에 퀵 내성 10% 다운 부여와 스타 10개 획득을 하며 브레이크는 해제되지 않고 HP가 1이 남습니다. 재림으로 주체가 바뀌면서 오구명이 달려 날뛰는 전신의 검 프라가라흐 앙바르가 되며 효과는 동일, 설정상 프라가라흐의 원주인으로서 다양한 활용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프라가라흐는 신화 속에서 빛의 신 루 라바다가 마난나에게 받은 검으로 갑옷으로 막을 수 없고 빗나가지 않으며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스스로 칼집에서 나오거나 적을 쓰러뜨리고 돌아오는 등 최고의 성능을 가진 신의 검으로 묘사가 됩니다. 성능으로는 고난이도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파밍에서조차 매우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퀵의 정점, 반격의 강자입니다. 고난이도에서는 보구 후 강해지는 위력으로 공격, 비교적 약한 초반 브레이크를 해제시킨 뒤 적의 공격에 반격을 하여 다음 브레이크를 최대한 깎아내고 퀵 내성 다운이라는 디버프를, 크리스타 획득이라는 다음 자신의 턴의 역습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최상급 서번트입니다. 특히 파밍 시에는 적 전체에 스킬 봉인을 통해 공격만을 유도하여 확정적으로 처리, 전승 보균자 덕분에 적 턴의 공격 버프가 유지되어 프라가라우 카운터 시에도 강한 위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비슷한 카운터 보그의 앙글라 마이뉴의 초상위 호환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추천 조합으로 태국망과 기본 플러스 수영복 스카디, 상황에 따라서는 알트리아 캐스터와 아키타입 어스가 있습니다. 속성은 중립, 선, 천, 여성, 왕, 기승, 신성, 지금을 살아가는 자이며 재림 재료는 캐스터와 라이더의 피스와 모니먼트를 사용, 스킬 강화 재료는 캐스터와 라이더의 휘석, 마석, 비석의 추억의 소라고동, 금단의 페이지, 지혜의 스카라벨, 진리의 알을 사용, 어펜드 스킬 재료는 캐스터와 라이더의 휘석, 마석, 비석의 식맥 영자, 몽환의 비늘가루, 만신의 심장, 황성의 조각을 사용합니다. 인연 예장은 앙바르로 자신의 보그 위력을 30% 상승, 1회에 HP 20% 회복의 근성을 부여합니다. 바다를 달리는 마법 백마로 마난나가 주체가 되었을 때 이 백마를 축으로 프라가라흐를 생성하여 사용하기에 보그명도 프라가라흐 앙바르로 변하게 됩니다. 켈트의 바다의 신이자 마술을 사용하는 트릭스터 마난남 망 리르는
해양의 신이자 빛의 신 루 라바다의 양부이며 특히 디어미드 오디나가 가진 두 자루의 창과 두 자루의 검을 전부 하사해준 그의 스승이기도 하며 많은 보고를 지닌 신이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루 라바다에게 준 반드시 맞추는 검 프라가라우인데 이것을 현대까지 이어져 한 달에 한 번 검을 만들 수 있는 붉은 가시 기사단의 후손의 몸에 빙의하여 서번트로서 소환됩니다. 이 빙의체는 페이트 할로 아트락시아에서 어벤저의 마스터이자 메인 캐릭터 중 하나로 등장하는 바제트 프라가 맥레미츠로 본래 5차 성배전쟁의 후훌린의 마스터입니다. 인지조차 못할 배신으로 서번트와 영주를 빼앗긴 5차 성배전쟁에서 등장조차 없지만 할로 아트락시아에서 주역으로 등장 일족이 일족인 만큼 루 라바다의 아들이자 대영웅 후훌린을 존경하며 동경하는데 덕분에 동경하는 영웅의 양할아버지가 되는 마난나의 빙의 서번트가 된 상황이 상당히 곤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해서 상당히 유니크한 빙의 서번트인데 빙의체와 신령 혹은 영령의 인격 중 한쪽이 주가 되는 것이 빙의 서번트인데 사마이처럼 뒤에서 대기 보통은 빙의체가 주체가 되는 형태이면서 상당히 많이 간섭 3차 재림의 경우에는 마난나가 주체가 되면서 빙의체의 외모라면 이복장이 어울릴 것이라면서 변경 남신이지만 여신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줍니다. 또한 마술사인 것도 있어서 여러가지로 빙의체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속성에 왕이 붙은 이유는 무기들을 주는 이야기에서 마난나를 요정왕이라고 하기 때문이며 쿠홀린과의 일화 때문에 아내를 빼앗는 행위에 대해 트라우마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